지방 한 군데서 뭐 우리 국민 뭐죠? 정치혁명연대가 아닌 단체에서 정부에서 하는지 누가 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허경영을 대통령으로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조사하고 있다고 그러죠? 들었습니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허경영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여기 체크하라는 거야. 요거를 지하철역 앞에서 한 10명이 있어가지고 사인을 받는다고 그래. 대전, 뭐 몇 군데에서 전국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슨 단체인지는 몰라. 우리는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 안 나온다. 뭐 허경기가 대통령 안 나올 수도 있다. 복권이 안 될 수도 있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는데 누군지를 몰라. 알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도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이제는 나가든 안 나가든 우리는 들고 일어나서 해봐야 돼. 알겠습니까? 허경영을 10년간 묶어놨는데 이제 1년 남았죠? 요거는 복권 해줄 수 있는 거죠? 그 내가 복권돼서 안 나가면 이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123석 123석의 더불어민주당이 하는데 이 당이 내년에 지자재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 때 몰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 177명한테 계속 끌려다니다가 총선에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전쟁 시대로 들어갈 수가 있다. 또 이분이 제일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사드를 없애겠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앞으로 혼란한 전국이 예상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을 234명의 국회의원이 탄핵을 했어요. 맞죠? 그러면 234명의 국회의원이 탄핵했는데 실제 민주당 세력은 123명이야. 새누리당에서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하고 무소속이 막 지원을 하고 다른 당에서 막 지원을 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234명이 됐는데 이런 국회의원들은 국가지도자 정신교육 때 보내고 새로 100명을 내가 뽑죠. 임시로. 임시로 뽑아가지고 내 정책이 한 달 이내에 전부 통과되죠. 과감하게 통과되겠죠. 이래서 하는 정치. 그것은 태양이야. 태양. 태양인데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촛불이야. 이걸 전국을 밝힐 수 있나요? 그래, 이 태양은 무슨 천부경에 이 우리가 말하는 천부경에 태양은 무슨 태양이 있어요? 본태양. 진태양. 무슨 태양이 있어요? 무슨 태양이지? 가태양. 그러니까 이 태양이 이렇게 있는데 허경영은 여기 무슨 태양일까? 본신 본태양이죠? 그럼 하늘에 있는 태양은 뭐예요? 진태양. 알겠죠? 그러면 이 본신 본태양은 본신 본태양은 왜 여러분에게 이 백척 간두를 피해갈 수 있느냐 보시면은 본신 본태양이 나타나려면은 세계가 혼란해야 돼. 미국에서 트럼프 같은 사람이 나와야 한반도에서 본태양이 나오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미국의 정신이 이상한 사람처럼 막 트럼프 같은 사람이 나와서 막 북한을 공격하겠다, 뭐 하겠다, 막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나와야 한반도에서 본태양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전 세계가 태풍 속에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미국이 앞으로 달러화를 강세로 만들기 위해서 달러 가치를 인상시켜. 그러면은 인상시키면서 아시아 경제를 몰락을 시킬 거야. 중국한테 보복하기 위해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무기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환율 전쟁을 하기 시작해.
그러면 그 피해는 우리가 설빵 입어야 돼. 우리는 일본은 국가 경제 GDP의 4%밖에 안 돼, 수출이. 근데 우리는 뭐예요? 80%야. 80%. 북한은 거의 없어. 전쟁 나도 손해볼 게 있어, 없어? 미쳐봐야 본전이. 그 사람들은 전쟁에서 미쳐봐야 무너질 것도 없어, 그냥. 그래, 그래요? 근데 우리는 아파트가 저 팔당댐에다가 북한에서 이상한 화학탄을 하나만 넣어버리면 100년간 우리는 수돗물을 먹어, 못 먹어? 못 먹어. 그 모든 아파트에서 식수화로 전쟁이 일어나야 되고, 이 5천만 명이 물을 못 먹어, 물을 수입해 와야 돼. 그 여러분들은 뭐 여기가 얼마나 위험한 데인지를 모르는 거야. 예를 들어서 팔당댐에 이상한 폭탄이 하나 투하되어 버렸다. 그러면 2천만 명은 딴 데로 가서 물을 구하러 가야 돼. 살 수가 없어요. 그러고서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런 봉지 하나를 팔당댐에다 던져버렸다. 차 타고 가다가. 그럼 그 아래 뭐가 들었어요? 그 물이 김정남이 얼굴에 이렇게 바른 거. 그런 미생물이 있어 없어요? 하나만 넣어버리면 100년간 우리는 물 못 먹어. 그 요만한 봉지에 비닐봉지 하나만 던져버리면 돼.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국 안보는 너무 허술해. 근데 그 팔당댐에 가보면은 아무도 뭐 물 관리에 대해서 도처 서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어 있고 국가 지도자는 국민들한테 교육을 시키지 않고 있어. 알겠죠? 네. 지금 내가 이렇게 쳐다보면은 내가 이제 서서히 이제 기지개를 켜야 돼. 알겠죠? 그래서 이런 촛불 따위를 들고 촛불을 가지고 권력을 잡은 자들이 촛불밖에 더 켜겠냐고. 그래 안 그래요? 태양도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장 태양이 햇빛과 햇살이 있다고 그랬죠? 이 햇빛이 나오는 시간이 하루 중에 언제예요? 정오야, 정오. 오시란 말이야, 오시. 이 오시가 우리 한반도의 말 모양이야. 우리 한반도 말이라고 그랬죠? 말 모양 맞잖아. 이 오자를 잘 보세요. 허자를 볼 때 이 오자가 있어 없어요? 정오하는 오자가 여기 있어 없어요? 이 흰 말씀을 가진 말이 백마야, 백마. 백마가 와야 돼요. 그러면 이 흰 말이 나타날 때 정오라는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이름에 오를 정오를 달고 왔어. 하도 여러분들이 시비를 걸어서 하니까 가짜들이 진짜처럼 돌아다니니까 아예 이름에 나는 정오의 태양이지 저녁 태양이 아니에요. 아침 태양이 아니에요. 정오의 왜 태양이냐? 정오의 태양은 해가 위에서 바로 내려와. 어떤 물건이 있어도 그림자가 있어 없어? 없어. 모든 사람을 똑바로 비춰줘. 근데 1시, 2시, 3시 돼버리면 그늘이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촛불은 노다지 그늘을 만드는 거야, 그늘을. 여기 촛불 들고 있으면 저 집은 깜깜해. 저기는 그늘이야. 맞아요. 태양은 위에서 골고루 탁 해버리니까 전부 그거를 본태양이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본신 본태양이 나올 때는 이 진태양과 같은 빛을 가져오는데 진태양도 그늘이 있어요. 해가 여기서 볼 때 집이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 처마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그늘이 있어 없어요? 요만큼이 그늘이야. 그러죠? 근데 본태양은 여기 그늘이 있어 없어요? 없어.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다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대선 후보들에게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촛불에 기대하면 안 돼요. 햇불에 이 태양에 우리 민족이 이제 기대를 해야 돼.
그러면서 이자는 이자를 자세히 보면 이게 정오가 바를 정자가 하늘의 말씀이 원래 바른 거 맞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정오를 붙이면 이게 헛자야. 같은 글자예요. 알겠죠? 그 사람이 서울을 장악한다. 서울을 편안하게 한다. 맞아 맞아요? 편안할 영자야. 그러면 이 서울은 뭐냐? 세계 중심이야. 여기는 동경이 있어. 여기는 서경이 있어. 여기는 남경이 있어. 여기 북경이 있어 없어요? 동서남북에 동서남북에 동경, 서경, 남경, 북경 실제 있어 없어요? 요건 서울이라고 해.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수도를 네 개를 거느리고 있는 동서남북에 거느리고 있는 서울은 대한민국 서울 말고 있나 없나? 풍수적으로 있어 없어요? 풍수적으로 동서남북에 강대국 중국의 서울을 가지고 있고 일본의 서울을 가지고 동쪽에 가지고 있고 북쪽에는 중국의 서울을 가지고 또 서쪽에는 중국의 옛날의 서경을 가지고 있고 남쪽에는 중국의 남경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아시아의 강력한 네 개의 수도를 서울은 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중경이라고 안 합니다. 맞아 안 맞아요? 중경이 나눠 그냥 경이라고 해. 그래서 서울이라고 해. 물론 이걸 갖다가 중국 사람들은 이 서울을 뭐라고 써요? 한성이라고 안 해. 중국 사람들은 서울을 이렇게 쓰잖아. 이게 중국 말로는 서울이잖아. 맞아 맞아요. 서울 이걸 세월 그죠? 이게 머리 숫자. 머리 숫자 아시죠? 머리 숫자 수도할 때 숫자 서울. 그거 이게 서울이야. 서울 이게 울자고. 서울 이렇게 쓰는데 중국은 이렇게 쓰는데 우리는 이 이자를 중국에서도 서울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도는 이렇게 풍수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 통일 수도 자리야. 우리나라가 세계 통일 수도에 그 수도가 세계를 편안하게 한다. 편안할 영자. 그게 내 이름이야. 그래서 이렇게까지 보여줬는데도 눈치를 못 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눈치챘냐? 정치하는 사람들이 눈치를 챈 거야. 허경영을 잡아놔라. 그러면 10년간 못 나가게 해서 안 했어요? 제 아무개, 뭐 그 사람들.